안녕하세요, 일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프의 골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골프라는 거를 접할 수 있게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이것만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누구나 골프를 잘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채를 보시면, 자, 여기 나눠져 있고 여기도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는 헤드라고 부른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샤프트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립이라고 부른다. 자, 요 헤드에 보시면 앞에 판판한 면이 있어요. 요 면은 페이스라고 부른다. 제가 요거 용어를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외워주시고, 너가 맞네 내가 맞네 혼란 속에 있는 골프, 그거 일진용으로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셋업부터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자, 몸을 어떻게 먼저 설 거냐를 알려드릴 건데, 요 채를 이렇게 골반 크 넓이로 잡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당겨 내려, 이렇게 당겨 내려 주신 다음에 요걸 그대로 내 골반에다 갖다 댄다. 자, 골반은 어디냐, 아랫배 밑에 허벅지 바로 위에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대주시고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접힌다. 요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배를 접어. 배를 접으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니까 골반을 눌러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자세를 잡아주고요. 무게가 뒤꿈치로 빠질 거예요. 요거를 앞꿈치로 보내줘라. 자, 보시다시피 자세는 동일한데 무게는 앞꿈치, 뒤꿈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꿈치로 무게를 보내줘라. 얼마만큼? 약간 넘어질 것 같이 앞꿈치로 보내주셔라. 자, 이렇게 해서 잘 쓸 수 있다면 그립을 한번 잡아보실 건데, 자, 그립을 잡으실 때는 절대로 야구 바따 잡듯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잡으면 엄지가 이만큼 길게 나와요. 그죠?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펴주신 다음에 첫 번째 마디부터 새끼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움켜만 주시면 엄지손가락이 보시다시피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짧아지는데 얼마나 짧아야 되냐, 얼마나 길어야 되냐, 요거는 내 엄지손가락 손톱 길이만큼 검지보다 높으면 된다. 그래서 손톱만큼 검지보다 높게 잡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오른손은요, 새끼손가락 검지와 중지 사이에 살포시 얹어주시고, 자, 요거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요거 이렇게 끼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끼지 마. 끼지 말고 그냥 아주 살포시 올려만 줘요.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양 두 손가락 약지와 중지를 엄지의 옆에다가 갖다 대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잘 잡은 상태에서 내 오른손 생명선이 엄지를 덮는다 생각하고 덮어주세요. 덮어준 다음에 아까 전에 왼손은 손톱만큼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를 띄어서 엄지와 검지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된다. 자, 요렇게 그립까지 잡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공에다가 채를 놓고 잡지 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준비 자세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른손으로 샤프트를 잡아주고 그립 먼저 신경 써서 잘 잡은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반을 접어서 뒤로 빼줘요. 그리고 무게는 어디? 무게는 앞꿈치에. 그리고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채가 공에 맞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만큼의 간격을 내가 앞으로 나가면 돼. 요 공에다 맞춰놓고 쓸려다가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거나 혹은 팔하고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막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어드레스를 다 잡으신 후에
공하고 맞지 않는다면 내가 공한테 가면 돼요. 혹은 다 잡았는데 보시다시피 공이 뒤에 있어. 그러면 내가 뒤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자세를 잡아주세요. 항상 일관성 있는 자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준비 자세 할 때는 겨드랑이 끝, 그리고 손 끝, 그리고 무릎 끝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자, 내가 많이 숙이는 준비 자세를 해도, 많이 일어나는 준비 자세를 해도 항상 겨드랑이 끝, 손 끝, 무릎 끝은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항상 일관성 있는 자세를 잡으실 수가 있다.